정부가 경인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전국 13개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 지원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와 함께 배임과 횡령 혐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카드사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365일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발급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모바일 카드를 바로 발급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저성장에 국내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펀드에 자금이 몰리면서 100조 원 시대를 코앞에 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전국에 13개의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기존 혼잡 구간 10곳을 확장 공사하는 등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고 지역 간 평균 이동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서인천 IC에서 신월 IC까지 약 11.7km 구간 지하에 새 도로가 뚫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데 지하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놓고 지상도로는 일반도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여의도 6배 크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화군. 이곳에는 서울까지 총 33.6km 길이의 새 고속도로가 놓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총 28조 9천억 원을 투자해 전국 13곳, 총 연장 288.7km의 새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신규 노선은 경기 인천 5곳, 경북 4곳 등 주로 수도권과 부산권에 집중됐습니다. 국토부는 새 고속도로가 놓이게 되면 남북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측이 보완돼 낙후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선 강화 서울을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서창 장수, 안산 인천, 서울 양평 등의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됩니다. 부산권엔 성주 대구, 밀양 진례, 울산 외곽순환, 부산 신안 김해 등의 새 길이 뚫릴 예정입니다. 충북 지역에는 제천 영월, 충남 지역의 공주 청주, 전남 지역의 금천 대덕강 고속도로가 새로 놓이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외에 혼잡도로 개선공사 10곳과 기존에 공사 중인 36곳의 고속도로까지 총 59개 사업에 28조 9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85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기고 29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의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와 함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정유라 씨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에 대한 수사도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9년 만에 특검 포토라인에 서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오전 9시 20분경 이곳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쏟아부은 지원금을 모두 대가성이 있는 금품, 즉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을 강도 높게 조사 중입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 진행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 35억 원,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측에 16억 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검은 그 대가로 삼성이 그룹 경영권 승계가 달린 삼성물상 합병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이 삼성 이외의 대기업에 대한 뇌물죄 수사를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 부회장 소환과 더불어 특검은 김경숙 전 이대 교수를 불러 정유라 씨 부정 입학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최경희 전 총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24시간 365일 카드 발급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카드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새벽이나 공휴일에도 카드를 신청하면 모바일 카드를 바로 발급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내 카드사들이 밤낮 할 것 없이 빠르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카드 모집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를 필두로 신한, 롯데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24시간 365일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속속 구축했습니다. 카드사들이 온라인 모집을 강화하는 것은 비대면 카드 발급이 카드 모집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의 생활 패턴이 점차 실물 카드에서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우선 삼성카드의 탭탭 서비스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카드를 신청하면 심사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가 발급됩니다. 모바일 카드는 실물의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휴대전화에 담겨있는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바코드나 QR코드로 가맹점과 온라인 등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도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판에서 카드 신청을 하면 이 판에 모바일 카드가 즉시 발급되고 롯데카드 역시 24시간 언제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용카드 빠른 발급을 신청하면 1시간 내에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물카드는 심사 후 2, 3일 후 배송되지만 그 전에 발급된 모바일 카드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 펀드에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거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투자 펀드에 들어오는 자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기준 공모와 사모를 합쳐 해외 투자 펀드의 순자산은 9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 펀드에 가장 많은 12조 7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실물 자산 등 특별 자산 펀드에도 7조 5천억 원이 들어갔고 채권형 펀드와 재간섭 펀드는 각각 3조 7천억 원, 4조 2천억 원이 순 유입됐습니다. 해외 투자 펀드에는 2014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28개월에 걸쳐 꾸준히 시중 자금 29조 4천억 원이 들어왔고 작년 12월 20일 처음으로 90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해외 투자 펀드 순자산 100조 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해외 투자 펀드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저성장에 따라 이제 국내 시장 기반 이제 성장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운용사들이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투자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제 해외 투자를 갖다 활성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9인 이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운용하는 사모 펀드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점도 해외 투자 펀드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모 펀드는 주로 기관이나 개인 부자들이 주식 외에 다양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부동산이나 항공기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모 펀드 순 자산 규모는 해외 투자 펀드의 절반이 넘는 59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개인 대출, P2P 금융시장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4,700억 원으로 1년 만에 30배 넘게 커졌는데요. 이 한국 P2P 금융협회는 어제 열린 신년 총회에서 올해 시장 규모를 1조 원대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기존의 은행에서는 새로운 선도적인 실험을 하기엔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IT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순, 두 가지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문 그 P2P 또 핀테크 이 분야에서 도전하시는 분들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국 P2P 금융협회 신년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제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효진 8% 대표는 2015년 150억 원 수준이던 P2P 시장 규모가 지난해 4,7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업체가 계속해서 P2P 금융에 뛰어들고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1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협회 규모도 커져 출범 당시 7개였던 회원사는 현재 34개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 규모는 국내 P2P 금융시장 대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 같은 성장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안에 P2P 금융 누적 대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2017년은 한 1조 이상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0개 이상 업체가 지금 생겨났는데 자정작용 노력을 통해서 건전하게 P2P 업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P2P 금융이 금융당국의 규제와 인지도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올해 제도권 대안금융으로 자리 잡을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금융권 성과주의 관련 노사 갈등은 1년 가까이 강행과 반대 입장만 되풀이되며 해결의 실마리가 여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사 갈등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탓에 노정 갈등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지지부진한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상황을 정은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3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은 금융위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금융노조와의 산별교섭 창구인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합니다. 또 한 달 뒤 이들은 노조를 배제한 채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고 이는 노조가 총파업과 법적 투쟁에 나서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노조는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금융위원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기업은행 노조의 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보면 노조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예산 편성과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확대 도입을 촉구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대상에는 민간금융사인 시중은행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성과주의 도입에 이사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사 간 협의로 결정해야 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이사회의 역할을 언급한 것은 사실 이사회 처리를 얘기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공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정작 민간은행에서는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갈등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최근 차장급 직원을 부지점장으로 올리는 파격 인사를 냈고 농협금융은 1년간 가장 우수한 직원을 선별해 농협금융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회사도 살기 위한 성과주의라면 각 금융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무리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의자 신분 특검 소환 소식에 재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칼날이 삼성 이외의 다른 기업들로 언제 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인데요. 특히 최순실 사건으로 대기업들에 대한 국민 정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또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이 같은 여론에 호응하고 나서면서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큰 골격의 사업 재편 작업에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김현진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네. 네, 대기업들의 중장기 흐름을 좌우할 각종 사업 재편이 사실상 완전히 멈췄는데요. 무슨 이유인가요? 네, 현재 대기업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마찰에 총수들의 출국 금지로 글로벌 비즈니스 외교가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반기업적 내용을 대거 담은 대선 주자들의 경제 공약과 상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상당수 기업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절정으로 향하고 있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이렇게 기업 총수들에게 전방위로 칼날이 다가오면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경영행위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해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큰 골격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 반기업적 내용의 이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 또 현실화됐을 때 기업들은 어떤 타격을 입게 되는 건가요? 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대 재벌 개혁론을 내세우며 대기업을 강도 높게 압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금산분리, 출자총액 제한 제도 부활,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 상향 조정 등 대기업 그룹의 뼈대를 흩뜨릴 수 있는 재벌 개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금산분리가 현실화되면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삼성과 하나그룹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지분 19.5%를 보유하고 있고 생명은 전자지분 7.2%를 갖고 있죠. 금산분리 정책이 시행되면 생명은 전자지분을 일정 수준 아래로 낮춰야 하고 이 경우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들과의 지배력은 약화됩니다. 물산이 시장에 나오는 전자지분을 사들일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조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재계를 올감에는 족쇄로 작용합니다. 생명 등 금융계열사는 전자와 같은 제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경영권 방어에 구멍이 뚫립니다. 하나생명, 하나증권 등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부활하면 순환 출자를 통해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삼성은 당초 예상했던 지주회사 전환 검토 작업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바른정당까지 이들 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 분할 신주를 배정하면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발의됐고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 분할 신주 배정을 아예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도 버티고 있습니다. 더욱 공고해진 여소야대 정국을 이용해 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인데요.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한 고위 임원은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면 소버린, 엘리엇 등과 같은 해외 투기 자본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법안들은 지주사 전환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검 소환으로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이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 등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기업을 둘러싼 상황과 사업 재편 어려움 등에 대해서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김현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금융지주사가 고객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을 위해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을 고객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을 위해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주사가 법무, 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 업무를 직접 통합 수행하거나 정보기술 홍보, 구매 등 후선 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여행사뿐 아니라 항공사도 여행자 보험을 팔 수 있게 가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맡길 수 있는 재산 범위도 확대해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 담보권, 보험금 청구권 신탁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분식 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인 독립성 제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 등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6%보다는 2.7%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를 마친 후 진행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년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는데 최종적으로 2.7%가 될 것 같다며 이를 감안하면 한국 경제가 적어도 올해 1분기에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로, 올해 전망치를 3%에서 2.6%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지난해 성장률 2.6%는 4분기 성장률이 0.0% 내지 마이너스일 것이라는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4분기 성장률이 실제로는 플러스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올해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0.2%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오늘 2017년 주택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연내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과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매시장이 약보합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올해 주택 거래량도 작년 105만 5천 건과 비교해 7.1% 줄어든 98만 건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3구와 수도권 일부 등 청약 조정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잔금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청약 열기가 당분간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세시장은 국제적인 입주 물량 증가로 일부 지역에선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전세값은 0.3%가량 오르면서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영향으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2,4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합니다. 지난해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 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3,700여 개 신문이 인쇄 광고로 거둔 매출 총액의 2배에 가까운 막대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의 비만율이 7년 만에 2배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 영유아 비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대설주의보도 해제되고 눈은 모두 그쳤습니다. 현재는 전국이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호남으로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눈이 옵니다. 중부와 울릉도 독도로 최고 5cm, 호남과 영남 서부 내륙, 제주도로도 1cm 내외의 눈이 오겠습니다. 또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빙판길 교통안전과 낙상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눈은 중북부와 충청 북부는 낮에, 충청 남부와 호남, 제주도는 늦은 오후에 그칩니다. 다만 울릉도 독도로는 일요일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눈이 오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 지역으로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6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주말에는 영하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대기질은 양호합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양도 많지 않아 전국에서 보통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롯한 중북부와 충청북부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충청남부는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눈이 옵니다. 아침 기온 크게는 오늘보다 10도나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아침에 강릉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눈이 오겠고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영하 4도 등 대부분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눈이 오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파고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도 눈이나 비가 오는 가운데 파고가 높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일부 지역으로 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 서해안,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눈이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넷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